이제 불목 여행을 시작할 텐데요. 죽도시장은 워낙에 큰 시장이라고요.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죠? 점포 수만 하더라도 한 1,500개 정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어시장. 예. 그리고 농산물 시장. 아하. 그리고 죽도시장. 이 세 가지 주체가 한 번에 모여 있어가지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동해 부엌인 것 같아요. 아, 동해 부엌. 예. 특히나 이 죽도시장, 어시장이 유명한데, 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바다에서 나는 것 중에 죽도시장이 없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아, 그 정도구나.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 또 생성된 것도. 그렇죠. 꽤 오래 전부터. 예, 예. 언제쯤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해방 후에 커졌다고 봅니다. 해방 후에. 해방 전까지 지도를 보면 여기는 그냥 드문드문 마을이 있는 걸로 나와요. 아. 죽도해도가. 해방 전에는 기본적으로 포항역부터 옛날 포항역 육거리를 거쳐서 죽도시장으로 오는 게 라인이 있긴 했는데 해방되면서 오거리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쪽이 대규모로 커지게 됐죠. 포항제철이 생기면서 인구 유입도 상당히 요인이 맞습니다. 시장 전에 죽도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게 원래 옛날 섬이었습니다. 아, 죽도구나. 그래서 대나무 섬이라. 대나무 섬. 그 칠성천이 매번 넘치니까 예. 대나무를 심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하천을 막았다 그래요. 야, 그래서 이제 아니, 죽도가 되는. 제가 죽도 시장 몇 번 왔거든요. 나 네. 전혀 몰랐어. 이런 얘기 모르고 걸으니까 그냥 계속 그 생선만 그렇습니다. 보고 다녔거든요. 아, 역사가 있네.